당신은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 난기류로 인해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비행기 꼬리 쪽 좌석에 앉아있던 당신은 천만다행으로 생존하게 되죠. 그런데 당신이 떨어진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던 겁니다. 이때 당신은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를 찾는다? 하늘에 SOS 신호를 보낸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정착해본다? 생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한 비행기도 직접 만들어낼 거고요. 어둠을 환하게 밝힐 전기도 직접 만들어낼 겁니다. 모든 창의력을 일깨워 무인도를 탈출할 방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우리는 사람이 실제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가을 과학 캠프를 통해 이 호기심을 해결할 80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보물 찾기, 야자수 열매 따기, 전기 만들기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모집 대상은 11세부터 13세까지이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진행됩니다. 과학 캠프 신청은 10월 13일까지 고정 댓글에 달린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수 있습니다. 저 수드래곤을 포함한 깃벌 메이커들과 함께 과학이 가득한 무인도로 떠나봅시다.